왜 김현정한테 거짓말했어? 응? 어? 왜긴 오빠 바람 좀 맞아보라고. 야 임마, 그 바람에 우리 생방송 다 바람 맞고 나 아르바이트 자리 다 바람 맞았잖아. 뭐야? 아니 얘 휘재야. 아니 좀 알아듣게 얘기해라. 무슨 소리야? 아, 나한테 얘기해봐. 그래. 경기대고. 아 방송국 선배가요. 공약. 어 김현정 섭외하면은. 아르바이트 자리 준다고 그랬대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생방송 날이었대요. 근데 송송송송 때문에 승순이가 그걸 다 망쳐놨대요. 뭐? 송송송 네가 망쳐. 네가 생방송을 망쳤어? 자, 일로 와. 네가 왜 나서? 야, 얘 네가 참아. 야, 얘가 왜 이래? 김현정인지 김한장인지. 네가 왜 나서? 송송송. 오빠 오늘 저녁 초대 고마워. 그리고 승순 씨도 반가웠어요. 그래. 저도 너무 유명한 현정 씨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. 저 다음번에 가수 되면 꼭 아는 척 하기예요. 그럼요. 잘해보세요. 네. 아, 자 그리고 현정아 봐봐 좀. 저기 이거 너 주려고 산 선물이야. 어머 시계네. 예쁘다. 뭐 시계? 나한테는 안 주고. 아 그게 말이야. 연예인한테는 시간 관리가 중요하거든. 그래서 내가 샀어. 근데 여기 작게 뭐라고 쓰여있네. 어디 봐. 아, 사랑하는 현정에게? 이거 누가 써놨냐? 야, 오빠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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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